And do you feel the pain? This pain I felt in you as if I always knew the words. It's alright. It's alright. 도시와 전원이 잘 어우러진 청주시 오창읍. 찰나의 계절이라 불리는 가을에 미래지 전원마을을 찾았습니다. 한창 조성되고 있는 전원주택지 사이에 오늘의 마이맨숀이 있습니다. 유혜정 리포터가 집들이에 초대되어 찾아가고 있는데요. 오늘의 마이맨숀 주인공은 누굴까요? 심재동 성민주 부부입니다. 대지 460제곱미터, 연면적 128제곱미터의 2층으로 된 이 집은 지난 7월에 완공됐습니다. 3개월밖에 안 된 반짝반짝한 새 집. 공무원과 선생님으로 일하다 은퇴한 후 남편이 원하는 전원 생활을 위해 아파트 생활을 청산하고 과감하게 집 짓기를 감행했습니다. 많은 디자이니스트들이 이렇게 지은 이유가 있으세요? 좀 작은 평수로 1, 2층은 지으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현관하고 계단을 이제 같이 이렇게 공유하다 보니까 이게 작은 평수는 저희가 원하는 그런 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설계 과장님하고 제가 한 2개월 동안 이제 설계를 같이 했거든요. 이제 저는 한 가지만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저 위층에 베란다 형식으로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설계가 나왔는데 운동 시설을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 그거는 관찰을 시켰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운동 열심히 하고 계시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두 분이 네. 절충하면서 네. 이러니까 또 멋있고 예쁘고 편안한 전원생활을 할 수 있는 거네요. 본격적으로 집 구경을 해볼까요? 이 집은 환하게 밝은 거실이 하이라이트. 개성 있는 전등 위에 층층 계단 형식의 천장이 독특합니다. 딱 집에 들어오는데 집이 굉장히 시원해 보이는 이유가 뭐예요? 이 천장을 좀 높여서 해서 그런 것 같아요. 한쪽 벽면을 또 천장을 높였어요. 그래서 사선으로 됐는데 그래서 이제 좀 시원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쪽 천장하고 다르게 조금 더 높였고 사선으로도 주셨는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이렇게 좀 나눠서 모양을 내는 게 이쁘다고 해서 그거를 선택하게 되었고 조금 가에 있는 그 원목은 부드럽게 잘 될 것 같다고 또 제안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게 됐어요. 이렇게 원목으로 퇴출된 거 처음 봤거든요. 해놓고 보니까 따뜻한 분위기, 이런 분위기를 많이 내는 것 같아서 만족하고 있어요. 계단 옆에 자리한 그레이 색상의 깔끔한 부엌. 세심하게 나눈 천장 아래 아트월도 사선으로 기울여 독특함을 더했는데요. 집안 곳곳을 이렇게 원목 느낌으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한 끗 차이가 명품이 되고 디테일의 차이가 좋은 집을 만든다고 하죠. 이 집은 외관 작은 부분까지도 신경을 썼다고 하는데요. 뛰더라고요. 통일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포인트가 되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창문을 어떻게 이렇게 디자인하셨어요? 남향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 서쪽에 있는 그 창문을 한쪽으로 모르면 기역자 창으로 돼서 모양이 이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거를 건의를 했죠. 그랬더니 소장님께서 그러면 참 괜찮을 것 같다고 하시면서 징크를 갖다 대면 더 이쁠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이제 그렇게 했어요. 작은 디테일이 더해질 때 뻔한 집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주인공. 지붕에도 그녀의 선택은 빛을 발했는데요. 지붕이요. 저는 보통은 빨간 지붕, 초록 지붕, 네. 특이한 게 뭐 파란 지붕 이런 건 많이 봤어도 네. 이 색상은 어떤 색상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좀 특이해요. 네. 이 지붕은 어떻게 색상으로 하신 거예요? 요즘은 이제 저런 도래색이 많이 쓰인다 해가지고 창문하고 징크하고 어울릴 것 같아서 네. 도래색을 선택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이 도래색 지붕이 더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게 보니까 안쪽에 나무로 포인트를 준 게 더 돋보였거든요. 저희도 이제 짓고 나서 보니까 너무 벽하고 지붕하고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볼수록 정말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같은 공간이라도 사는 사람이 다른 만큼 사용자의 취향을 충분히 고려해 집을 설계하고 인테리어를 해야 하는데요. 이 집 역시 주인공 부부가 강조하는 디테일을 그대로 실현해냈습니다. 화이트 색상의 실내 인테리어는 자칫 차가운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2층은 기역자형 통유리로 개방감을 주고 밝은 원목을 이용한 실내 마감으로 따뜻한 느낌을 주어 시너지 효과를 냈습니다. 선생님, 근데 컴퓨터 책상을 보니까 다리가 없어요. 이 다리가 어디 간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애초 제가 책상이 하나 필요한데 그럼 소장님이 원목을 거기다 대주시겠다 해가지고 요거는 통원목을 쓴 거예요. 그래서 책상 겸 컴퓨터 활용 이런 책상으로 다 이렇게 쓰거든요. 하나하나 테두리에 다 원목이 들어갔는데 네. 여기는 좀 더 큰 통 원목을 써서 책상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공간 활용이 굉장히 잘 되어 있네요. 원목은 날씨에 따라 수축과 팽창을 하고 오래 쓸수록 매력 있는 자재인데요. 가구와 창문 틀에 원목 자재를 써서 하나의 느낌으로 연결했습니다. 남편은 입주 전부터 매일 집에 들러 텃밭과 잔디를 돌봤답니다. 얼마 후에는 직접 농사지은 배추로 김장도 담글 생각도 해보고요. 시금치를 한번 수확하고 새로 씨를 뿌려 싹이 난 모습에 뿌듯한 기분도 느껴봅니다. 두 분은 이 집에서 너무 좋았다, 다 좋았겠지만 그중에서 이건 정말 좋았다 이런 게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좋은 게 이제 텃밭을 가보면 이런 채소들이 너무 하루하루가 다르게 크고 있는 걸 보고서 너무 막 가슴이 뿌듯하고 정말 이사를 잘 왔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까 뭐 저희 그 시금치 요거 조그만 씨앗 난 거 보고 너무너무 막 기뻤잖아요. 예. 저희 마음도 또 이렇게 젊어지는 것 같고 마음이 뿌듯하니까 하루하루가 정말 즐겁고 재밌게 지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참 멋있는 집을 또 짓고 전원생활 하고 계시는데 우리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전원생활에 대한. 제 관리 쪽은 우선 부지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네. 거슬리는 부분은 그때그때 거슬리지 않도록 그걸 잘 정리를 하고 또 어느 부분을 보충해야 될 부분은 미루지 말고 곧다곧다 이렇게 잘 처리를 해야지만 예쁜 집, 좋은 집을 가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퇴 후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진 부부. 새로 지은 집에서 즐거운 전원 생활을 하며 닮아가는 부부로 더 돈독하게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부러운 거예요. 아직도 신혼 같으시고 알콩달콩하시고. 근데 이 두 분이 이제 이렇게 멋있는 집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다 뭐 이런 계획이 있을까요? 서로를 좀 잘 맞춰가면서 좀 더 이해하면서 살면 아주 편안한 노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어떻습니까? 예, 저도 그래요. 서로 맞추면서 앞으로 그럼 이 집에서 계속 그렇게 행복하게 마셔가면서 사실 건가요? 맞지, 결혼 서약 같은데요. 집을 지으면서 설계 시공자와 끊임없는 소통으로 원하는 집을 만든 심재동 성민주 부부. 디테일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 신경 많이 썼는데요. 꼼꼼한 준비로 시작한 전원 생활. 공들인 만큼 더욱 행복하길 마이맨숀이 응원합니다. 나무로 엣지를 준 우리 집 마이맨숀.